이제 수학해서 들어오시는 네. 거죠? 네. 진짜 그야말로 전원생활이네요. 전원생활이에요. 예, 저. 네. 이게 심어서 바로 하는 거라서 아주 조금 보기는 굵게 보여도 아주 싱싱해. 저게 내 아내가 김치 처음 했지? 저게? 처음이죠. 이 열무김치 처음 담근 거예요. 아, 지금 이제 김치 네. 담그시는 거예요? 네. 유기농으로 된 채소. 네. 조금. 잘한다. 저거 봐, 저거 봐. 지금 잘 봐. 네. 저 봐. 내가 결정해야 결정해. 최종 커퍼. 예. 모든 간은 내 혀에서. 예. 비상금. 이야. 저 지금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네. 하는 거예요. 아하. 예. 괜찮은 것 같아요. 만 썰어서 김치 맛이 그럴듯해요. 건강 밥상 좀 보세요. 저게 거의 그래? 와, 저는. 진짜. 요거는 아까 열무? 저기 열무. 우리 거야? 그럼요. 그래서 국을 끓였고 된장국. 오, 제 맛 나네. 맛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치. 총각김치 있지, 열무김치. 그것도 드셔보세요. 솔직히 이게 몇 번째 한 거야? 첫 번째. 첫 번째. 괜찮아요. 아까 내가 먹어봤어, 좀. 익지 않아서 그렇지? 근데 겉절이니까, 어우, 맛있다, 국. 아우, 맛있겠다. 내 식성이 많이 변했잖아. 많이 변했어요. 나 옛날엔 고기 정말 좋아했어. 결혼 초에는 고기 일주일만 안 먹어도 감기 걸린다 그런 거. 이게 시골 생활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. 정신 건강에, 또 몸 건강에, 또 좋은 공기 마셔. 정말 좋은 거, 좋아요. 천연의 맛. 정말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맞아. 열무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해서 특히 뼈 건강에 굉장히 좋은 채소입니다. 네. 특히나 또 열무를 익히지 않고 또 생으로 먹을수록 영양사 파괴가 적기 때문에 지금처럼 즐겨 드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